집 잘 보고 있어요. 딸내미도 있다 봐요.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제군들 안녕하십니까? 제이제입니다. 제가 리얼 리뷰를 하면서 최근에 조금 일이 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 일이 좀 있었다 보니까 좀 마음도 뒤숭숭하고 일이 좀 손에 안 잡히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었던 업체 측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연락을 받은 것들이 좀 있고, 제가 영상을 그동안 제작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법률적인 그런 조언들이나 그런 걸 듣곤 했었지만 깊게 막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뭔가 깔끔하게 변호사분의 의견을 법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저도 좀 앞으로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변호사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네, 출발합시다. JJTV 구독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이어 프렌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저희 변호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로이어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 출신이어가지고 의료 사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병구 변호사라고 하고요. 로이어 프렌즈 채널 운영하고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고요. 이경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법률적으로 좀 자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애매하게 좀 그 협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그런 거가 왔다가 결국은 이제 그쪽 업체 쪽에서 사과한 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살짝만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SNS에서 광고 보면은 막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네. 광고에서처럼 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냥 보여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광고에서 나온 거랑 비슷한 조건으로서 실험을 했고, 광고에서는 99.9%의 살균력을 보였다고 수치상으로 나왔지만 제 컨디션에서는 똑같은 기계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광고에서처럼은 안 됐다. 제 결과를 보여드리고 광고에서처럼은 안 되지만 일반적인 살균 소독제와 비교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살균 소독제의 버금가는 살균력은 지니고 있어서 저는 종종 사용을 할 것 같다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광고에서 안 되는 걸 그냥 저는 안 됐다고 표현을 했고, 이제 그걸로 문제를 삼아서 이제 업체 측에서 이메일이 날아온 거죠. 다른 유튜버와도 비슷한 걸로 형사 쪽과 민사 쪽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비방하는 의도의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내려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영상을 내려라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던 거예요? 아니면은 돌려서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 메일 내용을 이 메일 내용이거든요. 읽어드릴까요? 현재 저희 본인들이 광고에서 사용한 측정기가 잘못됐대요. 재원은 광고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측정기로 결과값을 제 컨디션에서 보여드린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저한테 이제 영상을 안 내려주면 형사소송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밖에 안 비춰졌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겁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가볍게. 네. 사측은 또 이제 훨씬 더 이제 또 규모도 크고 하니까 더 이제 그런 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다투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아, 다투어볼 만한. 굳이 본인이 그걸 올렸다 해서 그쪽에서 내려달라 뭐 약간 협박성 메일이 왔다 해서 내가 회사 쪽에 죄송하다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만 간다면 충분히 처벌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뭐 계속 공격 당하는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업체에서 메일이 많이 오잖아요. 당연히 업체 쪽에서 뭐 민사적으로든 형사적으로든 조치를 취하는 거는 당연히 뭐 그들의 권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네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메일이 오게 되면 이거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역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이메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표현을 조심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고소할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누구랑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애매하고 동글동글하게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역으로 고소당할까? 보통 그 리뷰나 후기 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보통 명예훼손이잖아요. 네. 뭐만 하면 명예훼손이에요. 후기를 정말 객관적으로 써도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연락 와서 이거 명예훼손적 표현이니까 내려라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회사 쪽에서는 또 하나 더 걸 수 있는 게 업무방해다 이런 식으로 또 걸 수도 있고 보통 두 가지가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형사적으로 따지면.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보면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좀 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명예훼손이 진짜 실제로 성립하냐 마냐 네. 이건 실제 이제 뭐 수사기관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긴 한데 초반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다른 그 업체 제품이랑도 비교도 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뭐 비방의 목적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네. 실제 이게 비방의 목적이 있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이 일정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뭐 일반 사람들이 뭐 들었을 때 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대방이 공인이냐 아니면 사인이냐 일단 이거를 첫 번째로 뭐 갈라요. 그 이후에 이제 명예훼손적 표현이 이제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냐 이걸 또 다시 한 번 더 갈라요. 그 다음에 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위험을 자초한 상태에서 피해를 받고 쓴 글이냐 이런 것도 한 번 더 거르고 그 다음 어떻게 표현했는지 회사명을 표시했는지 아니면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 목적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비방의 목적이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객관적인 리뷰라고 하면 1대1 거래해서 쓰는 게 아니고 회사 측 물건을 구입해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보여요. 왜냐면은 본인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객관적인 리뷰다 하면은 그 결과 자체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실제 명예훼손으로 가기 힘들지 않나 좀 보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법적 문제로 갔을 때 네. 위험성이 없지는 않은 없지는 않죠. 왜냐면 네.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방어할 만한 구석은 많다 이거죠. 이런 컨텐츠를 계속 제작하면은 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계속해서 아마 자기들 입장에서는 매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푸시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역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용하신다면 나는 객관적으로 딱딱딱 했고 만약에 회사 쪽에서 걸었는데 형의 손 처분이 나와버렸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날개를 달아준 형태가 될 수 있긴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광고대로 돼 안 돼라는 재미에서 시작을 했던 컨텐츠고 처음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이미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냥 안 되면은 무조건 화부터 내버리고 이게 왜 안 되냐 난 돈이 샀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갔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네. 이제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제 네. 동네 형이 그냥 사다가 내가 리뷰해보고 안 되면은 승질을 내고 되면은 막 좋아하고 참 이게 어려운 게 그런 표현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통쾌합니다. 영상을 클릭해보는데 그런 게 또 빠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싫어했으니까 이거다 잘 보세요 그리고 노잼이다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되죠 선생님. 광고대로 안 된다 그 정도는 되는 거죠. 그 정도는 되는 거죠. 네. 그동안 보시면서 불편하셨던 업체 관계자분들이나 저희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ICA를 조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이런 문제로 이렇게 연락을 받고 경찰서나 법원을 가야 되는 이 생각을 하니까 며칠 동안 싱숭생숭해지고 보통 한 번도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고소하겠다 아니면 고소됐다는 사실을 들으면 엄청 놀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고소 당했다 해서 무조건 또 다 처벌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때 적절하게 변호사 도움 받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억울한 거 다 풀 수 있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앞으로 무슨 좀 그런 문제가 좀 생기면 선생님께 제가 연락 주시면 이게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시는 게 유튜브의 슬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의 정보는 사실 어디 가서 이제 들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를 직접 나서가지고 실제 실험까지 하셔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주시는 건 공익적 목적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하시면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뭐 절차가 진행되시더라도 이제 뭐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하나의 그 영상만 보고 이게 비방의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JJ님이 뭐 이렇게 이제 좀 방송을 해주시면 오히려 더 순기능이 클 것 같고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더 이제 호응하고 JJ님 편에서 이제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또 변호사님들한테 또 상담을 또 받아보니까 받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또 나중에 진짜 뭔가 시작이 돼가지고 찾아와갖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게 앞으로도 콘텐츠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노잼화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재미를 만들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어
팬즈 채널 지금 이쪽에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보니까 각종 유튜브에서 핫한 사건들 많이 다루시죠? 그쵸. 저희도 주제로 이제 JJ님을 다룬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선 이제 한 두 달 후에 JJ 주자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면은 네, 저도 그러니까 네, 그 신뢰에 금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클린한 유튜버가 되도록 지금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신 저희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신세계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